호백선을 다들 바닥으로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분위기 보면은 신뢰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였습니다.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와 내수 관련 경기 방어주 이런 쪽 흐름도 극단적인 엇갈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약세 지속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 등으로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금 가격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차 실적 발표입니다. 현대차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실적은 내일 발표되는데요. 최근 자동차주의 급락 원인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소비 회복 기대감입니다. 주택 지표 등 미국의 거시 지표의 호전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를 알아봅니다.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대차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19조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2조 556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선방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기아차 실적은 내일 발표가 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은 글쎄요, 현대차, 기아차, 뭐 기관에서 물량을 거의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물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기아차 52주 신저가까지 결국은 추락을 했었고요.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는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동차 주식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자동차 주식 왜 이렇게 급락해 버렸고 지금 현 시점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학령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조정 보인 것은 두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니까 자동차 시장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선 자동차 판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논쟁인데요.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요. 우리가 가장 경쟁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일본에서는 또 엔화도 약세를 움직임을 또 추세로 최근 들어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오늘 나왔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3개월 전 대비 한 4%에서 5%, 기아자동차는 6%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실적 큰일 났다 하는 주장이 또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요, 주가는 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지만, 실적 컨센서스란 것만 딱 보면, 거의 맞췄지만 약간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수급으로 일단 살펴보면은요,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기업, 특히 투신권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부었는데요. 아마 프로그램의 물량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환매에 대한 그런 입장, 그리고 투신들도 이제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기 방어주가 되니까 뭔가 좀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것 중에서 자동차를 던졌다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 회복이 결국은 이런 자동차를 비롯한 소위 경기 민감주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것은 뉴스로는 분명히 맞고요. 교과서적으로 분명히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미국이나 유럽, 남미에서 잘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동차가 싸다, 일본 차 대비 싸다 이런 거 하는 것은 10년 전 얘기죠. 지금은 현대자동차에 탑퀄리티 있는 것들이 보면 천대 처음에 이제 차 사고 나서 불량품률 이런 것들이 최저 수준으로 가 있기 때문에요.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가격 100달러, 100달러 싸고 비싸고 이런 것들 갖고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브랜드 값어치가 없는 기업들이랑은 현대나 삼성에 대해서는 좀전 넌센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우는 소리를 하죠. 재벌들은 우는 소리하고 큰일 났다 얘기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이렇게 강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 20년, 30년째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재벌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크게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풀리고 안 팔리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매수 기한은 여전히 계속해서 강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시황이 밀릴 때 같이 좀 물량을 줄이고 시황이 좋을 때 같이 늘리는 것 정도는 상관없겠죠. 그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주식 내 비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20에서 30% 뭐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시장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수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살아있는 것은 자동차랑 주택이고요. 내년도에 대한 미국 시장의 전망은 올해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사람들이 워낙 자동차를 시장에 안 좋아서 그 돈을 못 벌어서 안 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연식이 역사상 가장 늙은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중소형 대주라든지 내수주, 경기 방어주 이런 쪽 중심의 흐름이 오늘 내일 사이에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충분히 싸다 이런 공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학영 의원께서 미국 경기 말씀하셨는데 주택 지표, 신규 주택 매매도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주택지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고용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데, 염동찬 의원께서 글쎄요, 이 주택지표 회복 이런 부분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 미국에서 지표들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주택 지표들입니다. 오늘 나왔던 신규 주택 매매 데이터 역시 긍정적으로 발표됐는데요. 주택 지표의 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소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노동자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노동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설 분야 노동자 수는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과거 경험상 다시 그 데이터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웰스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소비 여력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 개선이 미국의 소비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데이터 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소비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는데요. 뭐 KFC나 그 피자헛을 보유하고 있는 얀 브랜즈라든지 이베이 그리고 자라 같은 의류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VF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소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수출주이나 국내에서는 IT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주인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LG전자와 같은 대표적인 IT 종목들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가 다음 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삼성 SDI까지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 좋아지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점에서 유추해 봤을 때, 특히 좀 미국의 소비재 관련 회사들 실적은 전체적으로 나쁘지만 소비재 관련 회사들은 그 선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보면은 소비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뭐 주요 대형 IT를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매수 주체 부재입니다. 외국인 개장 초만 하더라도 아주 소폭이지만 순매수를 기록했었는데 역시 뭐 매도로 돌았고 국내 기관도 현재 다시 뭐 양매도 국내 기관 외국인들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를 찾기가 참 어려운 흐름인데 다행히 뭐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까지 돌아서는 있는데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고 국내 기관이고 최근에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으면 이영용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 특히 이제 외국인이 뭐 주식을 같이 사고요, 연기금이나 이런 국내 기관이 같이 사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뭐 주가가 올라갈 개연성 커지는 것이 예상된대요. 불행하기도 외국인과 연기금 뭐 투신 뭐막그 접근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라든가 연기금이 같이 사는 주식이 최근 한 일주일 보면은요, 몇 종목 있긴 있지만 상위에 몰려있는 주식 보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요, 재미가 없다는 것이 아마 이런 매매 종목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주식 중에 좀 상위에 있는 랭크들 한 걸 보면은요, 현대건설, LG화학, 삼성화재, 현대차, 한국타이어, 호텔신라 보면 호텔신라 정도 빼놓고는 뭐 전부 다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가 좀 안 좋았던 거죠. 호텔신라도 많이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좀 살아려고 하는 거고요. 연기금은 이제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가 이제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들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했던 것들이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보시면 IT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느끼실 겁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라든가 흔히에서 경기 방어주의 대표주자인 KT, SK텔레콤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겹치는 주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통으로 주식 찾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걸 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외국인이 사는 것 중에서는 뭐 호텔신라를 저는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무슨 실적 시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강한 모습,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면 결국 양쪽으로 좋아지는 쪽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여행 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여행 많이 갈 수 밖에 없고요. 요즘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다 국내에서 면세점 들려갔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잠시 비행기 바꿔 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제주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바꿔 탈 때 이런 사람들한테 다 지금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결국 와서 돈을 쓰고 하라는 거죠. 무비자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본다면 호텔신라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역시 그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제 그 사업회사 한국타이어를 말씀드리는 거는데요. 기대가 많았음에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분할 상장한 이후에 큰 재미가 없이 계속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4분기고 내년도까지 뭐 본다 그러면 타이어 주식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관련주 주식 중에서 전 탑픽 중에 하나로 꼽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IT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1순위고요. 뉴스라든가 이런 최근의 흐름 보면 탑픽은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수급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쏠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흐름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서는 호텔신라나 한국타이어, 뭐 국내 기관 사고 있는 종목 중에서 LG디스플레이 정도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월 주식시장, 이제 오늘을 빼면은 4거래일 정도가 남는데 4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될,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 1,1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환율을 어떻게 보세요? 네, 원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엔화 흐름이랑 좀 연결지어서 같이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은 두 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그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약간 청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엔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화 인덱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구간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거에 연동돼서 달러 인덱스 반등과 함께 환율 역시 좀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역시 이렇게 22일 이후로 약간 주춤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추가적인 이렇게 원화의 강세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 겹치면서 박스권 정도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박스권 하단은 11월까지는 적어도 1,100원이 깨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가 원화 절상의 거의 마지막, 아니 원화 가치 상승의 마지막, 이제 환율은 점차 상승하는 흐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내수주가 강세를 보인 배경도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달러가 또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도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동반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뭐좀 놓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내수주 상대적 강세 현상 지속입니다. 제약 음식료 요새 뭐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으로는 뭐 시세가 계속 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그리고 낙폭 과대한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 정말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기도 어려운 가격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질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전략 염동찬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내수주 강세의 원인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것 때문에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내수주의 계속해서 강세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랑 두 번째로는 미국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출주 중에서는 좀 미국과 관련 있는 기업은 IT나 자동차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이 높은 기업은 소재나 산업재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데이터들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관련이 높은 수출주 위주의 접근을 권하고 있는데요. 수출주 중에서도 아까 IT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수출주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동차주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거다. 파업의 영향으로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OP 마진이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어제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오히려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가동률 이슈도 다시 가동률 올라가고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또 최근까지 큰 낙폭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실적 발표했고요. 기아차 실적 나오고 현대모비스 실적 나오면은 이제 3분기 실적 확정된 다음부터는 다시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한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 상승폭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강보합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 다른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 어쩌면 미국 시장이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모멘텀은 전혀 없는 건지 뭐 전체적인 전략 이학용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뭐 워낙 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딱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제한적으로 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반복적인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25일 날그 미국 시간으로요. 25일 날이니까 내일이 되겠죠. 애플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되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또 한번 뭐 긍정적인 소리가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마저도 실적에 대한 그 어닝 가이던스가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뭔가들이 밝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요. 어떤 경우가 되건 간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은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보는 인식이 교과서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린스펀 전 의장도 재정 절벽에 대해서 또한 차례 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보도 보면 월스트리트는 이제 롬니가 되는 것에 이제 베팅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롬니가 되기 전에 주식 아마 사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롬니가 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뭐 다들 알려진 바인데요. 문제는 롬니가 됐을 경우에도 정말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양자관화가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일단 이미 벤버냉키가 내후년 초에 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시각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다수는
그 공화당의 친기업적인 행태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이번에는 그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꼭 후재라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끝나면 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도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나마 들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 시황과 관련해서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여하튼 외국인이 적극적인 사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우리나라 투신의 자금만으로는 철저하게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인의 그 시황관과 종목관을 쫓아가야 된다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적 시각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0선은 다분히 심리적인 선이 강하지만은요,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기금이라든가요, 투신 이런 쪽에서도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선은 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만약에 1900선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탈하면 문제는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이 잘 되면 경기 민감주, 대형주가 다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떨어지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소형주나 이런 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절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시장에서는 대선 끝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다. 뭐 대선이 일단 빨리 끝나는 게 제일 뭐 시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